지속시키는 요구 사항뿐만이 아니라 but as we know it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의 대기는 생명을 지속 유지시켜주는 요구 사항일 뿐만이 아니라 뭐이다. 그래서 그러면 대기의 역할이 1번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뭐이다? 메모이다. 쉽지? 됐어? 1번 Barrier to Evolution 진화에 대한 장벽이다. 이건 진화의 장벽이다. 왜냐면 진화 계속 하고 있잖아. 했잖아. 그치? 2번 생명의 결과물이다. 생명의 결과물이다. 3번 Primitive Culture 원시 문화의 기록물이다. 대기라는 것은 뭐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나봐. 대기를 보면은 Constancy of Nature 자연의 지속력의 신호입니다. 자연의 지속성의 신호입니다. 5번 Origin 이유입니다. 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읽어줘도 되겠지? 종들 간의 협력, 그리고 생명의 결과물, 그리고 원시문화가 얘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지속력, 자연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신호이다, 증거이다, 이런 것 좀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문장 볼게요. It had risen. 그것은 증가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 앞에 있는 문장 또 올라가면 With the emergence of the first land plant 뭐예요? 첫 번째 육지 식물의 emergence는 뭐예요? 미등 출현 등장이에요. 등장이라고요. 뭐에 대한 얘기야? 생물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야? 등장했어. 등장한 거지? 그래서 2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미안해. 나 이렇게 보고 바로 풀었어. 볼게. 아 그럼 계속 읽어도 돼. 어 나도 그럼 계속 읽었어. 약 500만, 100만이니까 5억 년 전에 첫 번째 식물의 등장과 함께 산소는, 산소가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대기 쪽으로 보시면 되겠지. 대기는 도달했습니다. One third 숫자와 서수니까 3분의 1에 도달했대요. Of each present concentration 현재의 집중도의 약 3분의 1에 도달했대. 뭐가 태어나면서, 식물이 태어나면서 지금 수치에, 지금 산소의 3분의 1까지 도달했대. 다음 문장. It had risen.
그 산소는 증가했었다. 대기가 증가했었다. 거의 지금 현재의 수준까지. 언제? 약 3억 7천만 년 전에까지 현재 수준으로 올라왔대요, 산소가. When animals first survived on land. 이거 뭐야? 동물이 첫 번째로 땅에 퍼졌을 3억 7천만 년 전에. 그러면 3억 7천만 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수준의 산소의 양이 있었고, 산소의 양이 지금 수준의 3분의 1까지 도달했다면은 처음으로 식물이 등장했을 때고, 현재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동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게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단계, 요구사항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결과이다. 생명이 태어나고 나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쉽지?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 정답 2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자, 읽지 못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 대기? 체크하는 거. 체크하는 거 외우면 되지. Atmosphere. 이건가? 맞네. 잠깐 하기 전에 저 단어 빨리 보는데 지울라니까. 기분이 겁나 힘들었네. 태도를 이렇게 가져서 내고 있어. 지은다? 애트모스피어. 그럼 대기. 이머전스. 등장. 컨스티튜트. 만들다. 만들다. 제한하다. 제한하다. 디스팅션? 구분. 구분. 프리사이즈? 정확한. 유셜? 유셜? 참고만. 에이드? 조력. 조력. 딱. 조언. 포뮬레이트? 응시커버. 페일 투? 할 수 없다. 로? 칩, work, 논문, 논문, 또 업적, 업적, establish, 확립하다, 확립하다, lead, 나, 오케이. 다음으로
표지번. 네. 근데 32번하고 33번은 선생님 선택지에 넣어서 피시 붙었어요, 진짜. 아,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요. 알겠어? 자, 간다. 아, 이거 오늘 선생님이 빨리 빼는 이유가 우리 일요일까지 이거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빨리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블라블라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생생한 기억들을, 뭐에 대한 기억들을? 이벤트에 대한 기억들을. 됐어요? 자, 가볼게. Analyzing memories of the event slowly. 철저하게 체크. 철저히 사건의 기억들을 분석하는 것. Increasing storage space. 저장 공간을 증가시키는 것. 이벤트를 recall. 상기시키. 다시 떠올리게끔 해주는 것. 활주기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위한 저장 공간을 증가시키기. 기억력에 대한 얘기고요. 기억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두 번째는 저장할, 기억을 저장할 공간을 증가시키기. 3번. Rehearing the same music associated with the event. 사건과 연관된 같은 음악을 다시 듣기. 4번. Reconstructing the event in the absence of 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의 부재 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기. 음악이 있는 상태, 음악이 없는 상태, 둘 중에 하나겠지. 됐어? 선생님이 빈칸 이게 다섯 개 중에서 선택지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잡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 개는 오답? 오답이다, 이거. 어? 알겠어? 음악에 관련된 게 4번 3번하고 4번이지 5번, 5번은 뭐야? 음악적인 컴피텐스, 능력, 능력을 향상시키기. To deliver emotional message.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시키는 음악적 능력을 함양하기. 됐어요? 증가시키기. 근데 여기서는 기억을, 기억에 대한 이벤트를 어떻게 한다? 다시 그 이벤트에 관한 그러한 노래들을 연관지어가지고 다시 뭐 노래를 들어보기. 4번은 노래 없이 과거를 재구성해보기. 앞에 문장 읽을게요. Retriever. 이거는요, 회복이라고 돼 있어? 이거 되살림이란 뜻인데, 원래. 되살림. 이건 리콜이야. 알겠어? 리마인드랑 똑같은 친구예요. Recall, Retrieve, Remind,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기억들에 관한 되살림은 향상된다. 뭐에 의해? 상황적인 효과와 결과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죠. 상상된다, 플러스 된다. In which a recreation of a similar context to that in which the memories were encoded can. 자, 그 기억이 암호화 되어 있는 recreation, 뭐 재창조에 비슷한 상황의 재구성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의 기억력들을. 계속
비슷한 연관된 상황 앞뒤 문맥의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어? 자, 이거 한번 잡아봐. 컨텍스트가 여기서 뭐라고 보였어? 맥락. 맥락이 뭐야? 이상 흐름. 흐름, 뭐 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억을 하는 거. 얘가 왜 이랬는지, 얘가 왜 저랬는지 그런 거를 앞뒤 맥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컨텍스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노래를 듣기로 또 괜찮아. 그리고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봐봐. 음악이 극도로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한 삶의 이벤트들은 큰 B 하이라이팅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음악의 존재에 의해 음악이 있을 때 기억력이 향상이 되더라. 근데 음악 같이 음악이랑 같이 연관해서 기억하지 않냐? 선생님, 여자 만날 때마다 그 여자의 여자친구와의 같이 들었던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한국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나도 한국 음악 가요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노래가 나오면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헤어졌을 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선생님 그 노래로 되게 사람을 많이 연관지었어요. 냄새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차를 타면 맨날 무슨 노래 나와요? 팝송 나오죠? 팝송? 선생님 차 거의 다 팝송이잖아.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다 다른지 다른 거 알아? 사람한테 나는 냄새가 다 다르다? 우리는 못 맡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너희들 뭐 얘한테 좋은 냄새 나고 얘한테 막 존나 막 쾌쾌한 냄새 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은은하게 나는 냄새가 다 있어요. 그 자기 뭐 친구네 방 가면 뭐 이런 냄새도 있네, 저런 냄새도 있네 이런 생각 맡아본 적 있죠? 선생님은 되게 후각에 되게 예민해. 근데 영어 지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가 매력을 느끼는 향기가 있고 매력을 안 느끼는 향기가 있대. 근데 보통 인간이 그 끌리는 게 나하고 같아도 끌리긴 하는데 같을 때 끌리는 것보다 다를 때 끌리는 게 좀 더 많대. 그래가지고 얘한테 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면역체가 가지는 게 면역체가 진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야. 나한테 없는 면역 냄새가 있으면은 얘하고 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면은 그 면역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적이라는 게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면역이 냄새가 다 다른데 그게 좀 신기하지 않냐? 내 사람 냄새가 다 다르다는 게? 그냥 옷 냄새 아니에요? 응? 옷 냄새. 너 나중에 되게 너 이 다른 사람한테 안 난대. 네, 나한테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호감적인지 불쾌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근데 후각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여자친구 옷 냄새도 알고 그냥 옷 입고 있어도 방 들어왔을 때 냄새 막 나지 않냐? 희경이한테 나는 냄새가 있고 국민은 가까이 안 가서 모르겠어요. 그냥 가르칠 때 보면 이게 냄새가 막 달라요. 내비한테 맞는 냄새가 생기겠죠. 안 생기면 어떡해? 할머니한테 나는 냄새 있어요? 그치? 응. 엄마한테 나는 냄새 있어? 엄마 냄새 맡아? 옛날에 어릴 때 어릴 적에 누나한테 나 형한테 나 누나 모르겠어. 형은 비슷한 거야. 누나 형한테 나 형이야. 아 그래? 재훈은 형한테 나? 몰라. 아니 형만 들어오면 이상해. 누나 보통 그치
남자 성문 닫고 문 닫고 있으면 냄새가 필기해지지. 촉각 냄새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엄마한테 냄새나? 아빠? 기억 안 나? 그냥 같이 있으면 냄새나, 그냥 같이 있으면 냄새나 안 하잖아, 그냥? 이식하면 그러지 않을까? 근데 가끔씩 되게 다른 그런 냄새나요? 나는 애들 있지 않냐? 친구, 너무 운동하다 보면 많이 부재낄 거 아니야? 거의 땀 냄새나? 향수 냄새? 아, 향수 아니야. 아, 향수 냄새는 그 너희가 인지를 해. 땀 냄새 빼고. 나중에 냄새. 그 냄새를 한번 찾아 다녀보세요. 아, 노래라는 냄새도 선생님이 사랑을 기억한다. 동민이 노래가 없어? 네? 너에 대한 노래가 없어. 아, 보통. 근데 되게 너희들도 그러지 않냐?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생각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없어? 얘는 그거. 그러면? 제가? 그치. 그 여자애가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들었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있어? 없어? 경민이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 다 들었던 거야. 뭐라는 거야? 금사빠야? 아니에요. 아, 금사빠 좋아? 금사빠 좋아? 그래서 아니에요. 왜? 금사빠가 왜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는 그 여자가 지나갈 때도 그러고. 아니면 말은 보고 싶어. 알았습니다. 자. 33번 틀렸죠? 네. 33번 빠르게 체크. 자,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야, 인스타그램 오버 미치. 얘들 모모가 아니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모모가 아니라. 자, 그러면 The other way around.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대요? Impose. Impose는 뭐예요? 네? 강요하다. 강요하다. 우리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자연에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에게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는 보시면 돼요. 됐어? 조금 오버하게. 리미팅 our ecological impact. 우리의 생태학적인 영향에 제한시키고 있다. 우리의 생태학적인 영향력을 제한시키다. 그러면 이건 뭔 뜻이야? 환경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 눈치 빠른 친구들 일반화는 이거 몰랐어야 돼. 임포즈가 뭔지 단어를 몰랐으면 아예 몰랐겠지. 갈피는 못 잡는 거야.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3번. 예딩. 이것도 뭐야? 외치다. 아, 예딩이군요. YDLL. 자, 이거를 아마 교통 표지판에서 봤을 거예요. 양보하다.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생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양보하다, 생산하다.
우리의 땅을 포유동물들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배려해준다는 얘기지? 어? 사실 이건 환경보호 이런 느낌을 보이지. 이거라고 성은 정답 아니지. 그래서 1번이지. 4번 Encouraging Biological Diversity, 생태학적인 다양성을 부추긴다. 이거 뭐야? 자연 배려 환경 보호하지. 다음에 Doing useful work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 유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주는 거지. 1번인가? 한 번 더. 얘는 마이너스한 개념이고 얘네들은 다 플러스한 개념에서 1번도 이득키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 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이득키도 선택지를 생각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찾겠죠.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걸 찾을 거야. 자, perhaps the clearest way to deal to see this. 이것을 보면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 하는 거래요? 변화들을 보는 건데, in the biomass, biomass 생물량 속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다. 자, total worldwide weight of mammals. 포유동물들의 total worldwide weight, 생물량을 한번 알아보는 거네. 이게 지금 모르는 거야? 예시로 보여야 돼요, 친구들. 예시. 예시 나오면 첫 번째 뭐야? 예시 안 문장의 주제문. 주제문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빈칸 뚫려 있지? 중요하니까 주제문이 빈칸 뚫린 거지? 두 번째. 그렇지. 예시 앞 문장과 예시의 결과가 결과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자, 마지막 두 문장 볼게. 인스도 또 나왔다. 이런. 뭐가 아니라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제한받는 게 아니라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제약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To shape it. 그것을 자연을 가꾸는 법을. 자, 런트 동사 선생님이 옛날 얘기하지? 네. 어, 런트 동사 나오면 어떻게 해봐? 동사? 하는 법을 배우자. 이제 좀 가져봐. 우리가 자연을 빚어내는 방법을. 쉐이프가 여기서 빚어내자, 만들다, 모양 만들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연을 활용,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o our own end, end. 명사로 보면 끝이랄 것도 있는데, 욕구라는 뜻으로 가져가야 된다. 됐어? 네. 34번. 들었나요? 네. 예. 들었나요? 메시지를 자꾸 이번 주에 올라오는데. 네. 이번 주 8시 반 뭐 그랬을 거. 다음 주로 알고 계세요? 예. 날짜 적혀 있지 않아? 내가 맨날 다음 주로 계속 얘기해. 실제한테 다음 주 개념이 약간 사람? 문자 또 왔지? 네, 한 번 더 왔어. 실제한테 또 오는 거 맞잖아. 그때도 이번 주래? 모르겠어. 원래 기름 짜고 이번 주라고 그러나? 원래 편하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을 맞네요. 다음 주일을 맞아? 예. 어, 근데 다 다음 주로 적혀있는데. 갈게요. 수업할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보편화를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뭐 한대? 가볼게요. Weigh the pros and cons. Pros and cons 외우지 않았나 이번에 뭐만해서? 뭐래요? 찬반이요. 찬반. 우리의 행동의 찬반의 여부를 무게를 잰다. 그러면 이건 뭐야? 뭐가? 내적 발전을 한다는 얘기지? 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찬반을 논쟁한다, 논한다. 2번, Develop the patience to bear ambiguity. Ambiguity는 뭐야? 욕망. Ambitious고 Ambiguity VDT 아니야? VDT? Ambiguity 애매함. 우리의 애매함을 참는 인내심을 발달시킨다. 인내한대요. 3번 Enjoy adventure rather than settle down. Settle은 뭐예요? 정착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즐긴대요. 모험을 즐긴다. 자,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뭔가? 도전을 한다는 얘기죠. 됐어? Enjoy adventure라고 했으니까. 4번. Gain insight. 통찰력을 얻습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뭔가? 발전한다는 얘기든지, 성장한다는 얘기든지, 뭐야? 됐어? 5번 Los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잃습니다. To interact. 상호작용하는 With the unknown. 자, 더 플러스 해보면서 어떻게 읽어? 무모한 사람 무모한 것들. 그러면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야 돼. 안주도한다고.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지. 도전을 한다, 도전을 하지 않는다. 맞잖아. 어?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알려지지 않은 게 여기서는 애드벤처로 보시면 돼요. 모험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애드벤처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쫄보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좋은 쪽으로 될까? 안 좋은 쪽으로 될까? 안 좋은 쪽으로 되겠지? 정답 5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됐어? 아,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의 접근은 어떻게 한다? 상기시켜준다. A of B. 우리에게, 나에게 뭐를? Classic story of the drunken man searching for his keys under a street lamp at night. 한밤중에 street lamp 뭐야? 전봇대 밑에서 그의 열쇠를 찾는 술 취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준대요. 우리의 접근은.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요거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이 되는 부분이지? 어디 봐? 결과를 봐야겠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결과, 즉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 주면 돼요. 마지막 문제잖아. 이 새끼 이거 졸라 좋아한다. 인스트도 오고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은 평생 뭐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전혀 맥락 안 잡힌다. Taking the risky way will work. 위험한 걷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위험한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라고 했지. 그러면 위험한 걸음이, 즉 뭘로 보여야 돼요? 모험으로 보시면 돼요.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한다. 근데 선생님이 할 때 맥락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근데 납득되잖아.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 응? 계속 어떻게? 흉내내. 흉내내. 틀릴 수도 있어. 너희들 맨날 글을 읽을 때 난 이거 진짜 잘 읽었어 하면서 막 문제 풀잖아. 근데 뭐 선생님이 해석해주면 다른 데도 뭐 세고 막 그러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해보잖아.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제 점수가 뭐 어떻게 나왔든, 응? 응, 근데 대부분 지금 향상이 다 됐어요. 내가 봤을 때 점수가. 생각하는 거를 배우고, 내신 문제에서 사용해야 돼, 너희가. 그걸 사용 못하면 객관식에서 틀리는 거야, 너희가. 빈칸에 맥락 흐름으로 풀고, 빈칸을 푸는 방법도 알고, 물가나 무가나 문제도 푸는 것도 알고, 순서 문제 푸는 방법도 알고, 틀릴 게 없잖아. 어휘 문제도 뭔지 알겠고, 이제. 근데 왜 내신에다가 그렇게 안 하실까? 어? 푸는 방법 알겠지? 알겠지? 제발. 내신 문제 훨씬 더 쉬워. 수능 문제는, 야, 모의평가는 범위가 안 정해져 있잖아. 내신 문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등급 향상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나는 이거 앞에만 문장 읽고 그냥 한 거야. 뒤 읽어봐.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안쪽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However inferior it may be. 그게 아무리 열등하다 해도 라고 있는데 하우에버의 문장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기에는 소문이 나왔지만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하우에버는 하우에버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해도 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 아무리 열등적일지라도 양보절로 바뀌어요. 하우에버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은. 알겠죠? 아무리 뭐 해도 하지만 아니야. 하우에버 다음에 형용사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뭐뭐 해도. 자, 소로키 철저하게 컨텍스트 맥락 instead of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impose 강요하다 예를 들 양보하다 산출하다 생생하게 해낸다. learn to 동사는 법을 배우다. and 욕구 ambiguity 애매함. 여기까지 하고 뵙겠습니다. 네, 문제 풀게요. 1, 2, 3, 4, 5를 먼저